오늘은 스칼렛 버전에서만 등장하는 패러독스 포켓몬인 날개치는 머리 이로치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로 에리어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피크닉을 열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줍시다. 재료는 적양파 하나, 짭짤 스파이스 하나, 매콤 스파이스 하나를 넣어줄게요. 고스트 속성, 반짝반짝 파워, 조 파워 레벨 3이 나오면 성공! 피크닉을 접고 관측 유닛 4호까지 내려갑시다. 날개치는 머리는 밤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니 반드시 밤시간에 샌드위치 작업을 하고 내려오도록 합시다. 제로 에리어에서는 피크닉을 열 수 없으므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날개치는 머리들을 살펴보다 보면 초록색의 이로치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있네요. 잡아볼까요? 유후! 날개치는 머리의 이로치는 밤시간에만 등장하니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고 잡아보도록 해요. 이 밖에도 꼭 잡아주었으면 하는 이로치 포켓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